네, 오랜 기간 투자의 정석으로 불려온 가치 투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불황이 깊어지면서 저평가 기업을 물색해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전문 투자 회사를 설립해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최호규 대표. 최 대표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가치 투자로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 반대론자입니다. 과거에는 가치 투자가 옳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다 보니 가치 투자의 수익은 성장 투자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불황이 깊어질수록 배당보다 성장의 방점을 찍는 전략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기 L자형이 오더라도 이 L자형에서 회피할 수 있는 성장성이 어떤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과 업종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배당 투자는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큰 기간으로 보면 상승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가치 투자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조 센터장은 앞서 만난 최 대표와 달리 오히려 지금이 가치 투자의 적기라고 주장합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조정장일수록 저평가 기업을 찾아내 높은 배당을 노리는 가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10%를 웃돌았던 금리가 지금은 3%대로 떨어진 만큼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과 눈높이도 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다, 역설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향후 경기 회복을 또 감안해 본다면, 투자하기에 좀 좋은 국면이고, 또이 모든 자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금리, 저금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충돌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기대 수익의 정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앞으로 2년 내지 3년 안에 크게 성장할 업종과 종목을 투자했는데요. 의외로 이쪽 업종이 가치 투자보다 큰 수익을 거두는 걸늘 느꼈습니다. 내지는 2년에서 3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1%만 금리를 더 준다 해도 예금이 몰리는 사회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 버핏이 돈을 버는 첫 번째 원칙이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 라고 얘기했듯이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투자로서 저금리 사회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저성장 시대 가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에 앞서 기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수혜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